침묵의 장기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어찌 간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얘가 티를 안 냅니다. 술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간이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약국이 즐거워지는 시간, 여러분의 단골 약사 이승희입니다. 날씨가 요즘 너무 덥다 보니까 퇴근하고 나면 어김없이 저는 치맥이 좀 땡기더라고요. 나름 이제 술을 마시다 보면 기분파라서 좀 제어를 잘 못하고 먹다 보면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되면은 진짜 너무 힘들고, 그래서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숙취 해소제를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먹어보니까 이게 너무 효과가 저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숙취 해소제예요. 숙취 해소제 시장은 정말 갈수록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쾌한이나 컨디션, 모닝케어, 여명 808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숙취 해소 음료나 약을 드셔보셨을까요? 숙취라는 게 사람에 따라 너무 양상이 다르잖아요. 이제는 약국에 오셔서 나에게 맞는 숙취 해소제를 선택하는 방법,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의 단골 약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숙취가 일어나는 기전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알려진 건 없는데, 그래도 가장 유력하다고 알려진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알코올이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물질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대사라는 건 알코올이 이제 독성을 가진 물질이잖아요. 그게 우리 몸에서 독성이 없는 물질로 바뀌어서 빠져나가기까지 그렇게 전환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코올의 대사라고 하거든요. 알코올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네이즈, 그 ADH라는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전환이 되고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ALDH,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게네이즈라는 이 효소에 의해서 비교적 독성이 적은 아세트산으로 2단계 이제 분해가 됩니다. 이 아세트산이 결국엔 물과 이산화탄소로 이제 분해가 되면서 우리 몸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1단계 과정에서 나오는 산물이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숙취가 생기는 여러 가지 숙취 증상들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두통이나 근육통, 많은 피로감, 또 초조감, 우울감, 또는 뭐 여러 가지 구역구토 증상들, 이런 증상들을 얘네가 이제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 또 이거는 국제암 그 연구회에서 1급 발암물질로도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알코올이 몸에 들어왔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대사가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일어나면 숙취가 없을 텐데, 알코올 대사에 관련된 이 효소들은 거의 유전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고요. 특히 우리 같은 동양인들은 1차 대사는 굉장히 빠른데 2단계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숙취를 더 많이 느낀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친구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컨디션이 약일까 아니면 건강식품일까? 약국에서 사는 건 약이고 편의점에서 사는 건 건강식품이지, 그러는 거예요. 현재까지 숙취 해소제라는 명목으로 허가받은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일반 식품입니다. 뭐 기타 건강식품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뭐 정식 인가 받은 건 아니고요. 우리 식약처에서는 보통 기능성이나 안전성을 이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 이렇게 의약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이다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제품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효과가 없네, 그건 아니고요. 그냥 그래도 건강 증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약국에 가시면 그러면 이런 숙취 해소에 필요한 뭐 건강식품 말고도 약을 주잖아요. 그쵸? 편의점에서 사시는 거랑 좀 다르게? 그럼 숙취 해소제가 아니고 뭐예요? 바로 이제 간장약이에요. 간 기능을 도와주는 간장 활성화제들을 약국에서는 숙취 해소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음료들이 많잖아요. 그 음료에 들어있는 주된 성분은 뭘까? 그러니까 특허 출원된 이제 성분들을 좀 살펴보면요. 주로 이제 천연 뭐 생약제재로 된 물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그 헛개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뭐 치기나 또 인삼, 홍삼, 줄줄이 이제 다른 성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알코올이 들어왔을 때 알코올의 흡수를 조금 막아주고 또 알코올 대사를 이제 분해를 촉진시켜줘서 혈중의 알코올 농도를 조금 낮춰주고 또간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성분 마셔보면은 어떠세요? 되게 달죠? 달달해요. 그래서 많은 당분을 가지고 있는 게이 숙취해소 음료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간에서 이제 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포도당을 에너지화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포도당을 간에서 에너지화를 시킬 때이 NAD라는 조효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NAD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술을 마시니까 우리 간에서는 그게 먼저 급선무인 거예요. 그래서 NAD가 다 달려가서 알코올을 해독하는 데막 쓰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간에서는 포도당을 에너지화를 잘못 시키니까 우리 몸은 저혈당 상태가 되고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하면 포도당이 NAD가 없으면 그 반대에 이제 환원형인 NADH를 써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데 그길 끝에는 젖산이 있어요. 우리가 운동 막 심하게 하고 나면 젖산 때문에 근육통 오고 필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술을 마시면 내가 운동한 것도 아닌데 젖산이 쌓여서 다음날 너무 이렇게 몸살기처럼 피곤하고 그리고 근육통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술 먹고 난 다음날에 이제 꿀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아름아름 입소문으로 갈아 만든 배나 초코우유 이렇게 숙취해소용으로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뭐 거기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큰 당분이 달달한 게 이제 숙취해소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약국에 가시면 이런 숙취해소 음료에다가 뭐 거의 좀 앰플 형태로 돼 있는 걸 이제 똑 따가지고 타주잖아요. 그게 이제 간장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간은요, 우리 몸에서 이제 화학 공장이라고도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생화학적인 반응들이 간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간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해독 작용이에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독소가 계속 쌓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근데 간이 그거 말고도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요. 뭐 영양소를 저장하고 합성하고 또 분해하고 뭐 제때 쓰일 수 있도록 이제 갖고 있다가 또 내보내기도 하고 호르몬을 또 만들기도 하고 또 비타민 미네랄들 우리가 섭취한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저장하는 기능까지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간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술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간은 기존에 할 일도 너무 많은데 일단은 처리할 급선무가 생기다 보니까 간이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더 열을 올려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간이 지치지 않게 간이 하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드리는 게 간장 활성화제 앰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앰플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분이 다 똑같은가?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앰플류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하이간 포멘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제제예요. 주 성분으로는 이제 아스파라긴산, 아스파트산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오르니친 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능을 할까? 이 아스파라긴산은 여러분 콩나물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콩나물이 뭐 숙취에 좋다, 콩나물 해장국으로 해장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아스파라긴산이 어떻게 이제 알코올을 해독을 하는데 도와주나? 여기에서 알려진 기전은요. 아까 이 조효소가 NAD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스파라긴산이 몸에서 일어나는 생화학 반응 중에서 NAD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NAD가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알코올 분해 과정 1단계, 2단계가 쭉쭉쭉쭉 진행이 되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해독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오르니친인데요. 우리 간에서 해독 작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암모니아 해독이에요. 그래서 간이 안 좋고 간부전이면 이제 간성 혼수도 온다고 하는데 그게 암모니아 해독이 제대로 안 되니까 헛소리 하거나 의식을 잃거나 할수 있는 게 암모니아 때문이거든요. 간에서는 이 암모니아를 해독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게 헤포스입니다. 이 헤포스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아르기닌, 베타인, 베타인염산염, 구연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르기닌은 유리알 사이클의 원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역시 그 오르니친과 마찬가지로 간 해독에 도움을 주고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NO라는 걸 발생을 시켜요. 이 NO는 우리 몸에서 혈관을 조금 확장시켜 주면서 신진대사를 조금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혈액순환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요 베타인은 이제 간의 해독 작용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글루타치온 생성에 도움을 주고, 베타인 염산염은 소화장애나 위장 운동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구연산도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에너지를 자꾸 내줘야 되는데 술을 마시면 그게 잘 작동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 회로에 구연산이 주된 원료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가레오라는 게 있어요. 디하이드록시 디부틸 에틸이라는 성분입니다. 되게 길고 어려운데요. 담즙의 배출과 생성을 좀 도와줍니다. 우리가 담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걔가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우리 몸 밖으로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해독 기전이잖아요. 그래서 소화에도 도움을 주고요. 또 이제 장 운동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다른 주된 간장 보완의 앰플이랑 같이 섞어 드시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간장에 도움이 되는 일반 의약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건 이제 식품인데 조금 특이한 기전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알디콤이라는 겁니다. 이 알디콤은 이제 주된 성분이 그 다섯 가지 유산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된 그 락토바실루스 플란타룸이라는 균의 유산이 아세트알데하이드와 직접적으로 그 에스테르 결합을 통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 그 분자 구조가 깨지면서 물 분자로 전환이 돼서 체외로 배출이 된다라는 약간은 좀 되게 특이한 기전인데, 이게 미국 FDA에서는 OTC 약물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액상차 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숙취 해소제를 살펴봤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비타민이에요. 내가 애써 섭취한 비타민 미네랄을 뺏어감으로 인해서 몸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은 술이에요. 술이 들어가면 체내에 있는 모든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우리 장 속에 있는 좋은 균까지 다 부족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알코올성 치매 뭐 이런 거, 술을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신경 비타민인 비타민 B1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뭐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어느 정도 술자리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 비타민 미네랄, 특히 비타민 B군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챙겨 드시는 분도 술 전에 숙취해소 드링크나 간장 앰플 챙겨 드실 때 비타민 제제, 약국에서 이제 좀 하나씩 이제 낱개로 파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챙겨 드시면 알코올로 인해서 뺏기는 내 몸에 좋은 영양소들을 좀 지키는 이제 또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약국에 워낙 약이 많고요. 그래서 또 호기심에 그냥 그날 술자리가 있다 그러면 이것저것 먹어봐요. 그래서 좀 다양하긴 하지만 제가 좀 꾸준히 해포스 챙겨 먹으면서 비타민 미네랄을 저는 꼭꼭 같이 이제 음주 전에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숙취 해소제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게요. 숙취 해소제에 대한 팁을 너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이제 숙취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숙취가 없다고 해서 술을 드셨는데 간 손상이 없을까? 그건 아니에요. 술에는 진짜 장사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어찌 간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얘가 티를 안 냅니다. 어떻게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장기거든요. 만약에 간세포가 변하고 하면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숙취 해소제를 잘 이제 챙겨 드시면서 또 현명하고 적절한 음주, 슬기로운 음주 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다음에 다이어트를 소재로 이제 찾아올게요. 약국이 즐거워지는 시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